어?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풍어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정서입니다. 네. 저는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모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해서 낮에만 이모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에만 집에 가게 되더니 이제는 그냥 이모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 아빠보다 네. 이모가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로? 어쩌다 주말에 어머니. 집에 가서 자게 되면 새벽 한두 시에 이모가 보고 싶어서 깹니다. 그리고 이모 집으로 갑니다. 네. 이모가 없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번은 아빠, 엄마와 셋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네. 낮에는 잘 놀았는데 밤이 되니 이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을 졸라서 2박 3일 일정을 1박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고 평생 이모 집에서 살아라 라고 네.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 어버이날에는 이모에게는 카네이션 생화와 손편지를 드렸고 네. 엄마 아빠에게는 카네이션 조화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많이 서운했는지 이젠 네가 이모 아들인지 엄마 아들인지 엄마도 헷갈린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다 집에 가면 아빠는 저보고 네가 여기 어쩐 일이고 라고 하십니다. 제 친구들도 엄마는 몰라도 이모는 다 압니다. 네. 이모는 제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거든요. 네. 사실 엄마 아빠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일 끝나면 누워서 TV를 봅니다. 네. 그런데 이모는 저와 같이 공놀이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네. 재밌게 놀아줍니다. 또 엄마 아빠는 표현을 잘 못하십니다. 내가 노래를 망치면 엄마 아빠는 바로 아쉽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모는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합니다. 저는 4학년 때 창원과야제에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진해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할 때면 늘 제 옆에 이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전 꿈의 무대는 엄마 아빠를 위해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데 두 분이 오해를 하며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네. 오늘 제 노래를 듣고 서운한 마음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이모 모두 다 사랑해요. 네. 요즘 변성기가 와서 걱정인데 멋지게 부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변성기가 왔구나. 온 가족의 귀염둥이 박정석은이 오늘 부를 곡은요. 남인수의 울며 해진 부산항입니다. 울며 해진 부산항 돌아다 보니 연락선은 간 모어리 흘러온 달빛
바다 파도만 치고 부산 한 큰 곳도 없는 수평적이기 you